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벅차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 인간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어야 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정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자문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어쩌면 멍청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는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어렵사리 쟁취해온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정말 제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맞나요? 여기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기행에 가까운 그의 행동, 거침없는 입단,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보느라면, 와,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되죠.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정말 뒤통수를 탕 하고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뜨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식하다고 말하지만 자유와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언행은 하나하나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의 이름은 알렉시스 조르바. 그는 그리스인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장편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화자인 나는 섬으로 가는 길에 한 늑스그레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대뜸 나에게 말하죠. 자신을 고용하라고 말이죠. 나는 체격이 건장한 이 노인에게 끌립니다. 그래서 그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크레타 섬에서의 조르바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제목까지 조르바라는 이름이 붙은 걸까요? 이 조르바라는 인물의 독특한 언행을 소개하자면 정말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 지경인데요. 가장 먼저 조르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건 그가 인간이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강요하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만큼은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지. 여기서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는 뭐 물건을 고르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는 정말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치적거리는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는 자유를 말하죠. 심지어 그의 손가락까지 말이에요. 작중에서 조르바는 일을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이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리자 손도끼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거든요. 어때요? 벌써부터 좀 심상치 않죠? 이렇게 살짝만 들여다봐도 조르바는 흡사 미친 사람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의 언행에서 눈을 뗄 수가 없죠. 단순히 그의 언행과 삶이 기이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어떤 것들에 분명히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있기 때문이겠죠. 봅시다. 어느 날 나는 조그만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흔을 넘긴 듯한 할아버지 한 분이 바삐 아몬드 나무를 심고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아니, 할아버지, 아몬드 나무를 심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허리가 꼬부라진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오냐,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단다. 나는 대꾸했죠. 저는 금방 죽을 것처럼 사는데요. 자, 누가 맞을까요, 두목?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대답을 못하시나? 나는 조용히 있었다. 두 갈래의 똑같이 험하고 가파른 길이 같은 봉우리로 이끌 수도 있다. 조르바의 질문 앞에서 나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많은 책을 읽으며 소위 지식인이라고 부를 만한 나이인데, 조르바가 던지는 질문에는 어쩐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하죠. 그런 나를 보면서 조르바는 놀려대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많은 책을 읽어봐야 이런 거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어쩐지 덩달아서 약간 팩트 폭행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르바와 나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나와 달리 조르바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이 늑스그레한 노인이 던지는 질문은 정말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곤 합니다. 조르바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씨앗은? 식물이 싹으로 돋아나려면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장 속에 그런 씨앗을 집어넣은 건 누구지요? 이 씨앗이 친절하고 정직한 곳에서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지요? 왜 피와 더러운 거름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겠소. 누가 알까요? 없을걸요? 그렇다면 조르바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거칠게 자기 주변을 휘둘러 보았다. 이 모든 알량한 배들과 기계들, 넥타이들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조르바의 질문과 대답이 유달리 힘이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조르바가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조르바의 언행에는 그의 모든 삶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길 자신이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장으로 사겨낸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르바가 내뱉는 언행은 가벼운 헛소리와는 거리가 다릅니다. 그는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죠. 안 믿지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몇 번이나 얘기해 알아듣겠소?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오. 나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조르바 역시 딴 놈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이오.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그놈이 유일하게 내가 아는 놈이고 유일하게 내 수중에 있는 놈이기 때문이오. 나머지는 모조리 헛개비들이오.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사겨내어요. 나머지야 몽땅 헛개비지.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게요. 이토록 강렬한 확신, 이 삶에 대한 조르바의 이 확고한 태도가 그의 독특함에 힘을 더합니다. 이 조르바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각 무언가에 매여 있곤 하죠. 그것이 사랑이든 종교이든 혹은 돈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하지만 조르바는 자유롭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는 비로소 안개 같은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천당을 믿고 거기에다 나귀 한 마리씩 매놓고 있어요. 나는 나귀도 없고 그래서 자유로워요. 나는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거기서 돼질 나귀가 없으니까. 나는 천당도 바라지 않아요. 거기서 토끼풀을 신나게 뜯어쳐먹을 나귀가 없으니까. 나는 무식한 돌대가리라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통 모르겠는데 두목은 이해할 거예요. 이런 조르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늙는 것이죠. 그리고 조르바는 동시에 아주 오래 살기를 열망합니다. 아니, 나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면서 동시에 오래 살기를 열망하는 게 조금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둘은 절대 모순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결과로 따르는 것이지 그 목적은 아니니까요. 조르바가 원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을 계속 내뿜을 수 있기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르바는 자신의 힘이 다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화가 필연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아갑니다. 여전히 소진해야 할 힘이 그의 안에 남아 있으니까요. 자유로운 인간 조르바. 사실 소개하고 싶은 조르바에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 많습니다. 조르바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질타로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한마디를 만나는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다 뺏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아직 조르바를 읽지 못하신 분들에게 약간의 느낌만 제공해드릴 뿐입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자유로운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건 내가 아직 조르바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르바의 자유는 조르바의 것이지 꼭 우리의 것이 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우리는 그의 태도를, 삶에 대한 시각을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혹시 나도 자유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딘가에 나귀를 메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 역시도 은연중에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서의 한정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자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울타리 바로 너머에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그 열매를 따먹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삶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말하진 않았을까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수액을 빨아올릴 흙이 하나도 없는 그 허망한 대지 위에서 우리는 춤출 수 있을까요? 자유롭던 그 그리스인처럼.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팔다리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채 온몸을 던져 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흡사 반란을 일으킨 대천사처럼 보였다. 그는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이 날 어쩔 수 있다는 것이요? 죽이기밖에 더 하겠소? 그래요, 죽여요. 상관 않을 테니까. 나는 분풀이도 실컷 했고, 하고 싶은 말도 실컷 했고, 춤도 실컷 추었으니,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어요.
전이 조르바를 생각하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 작품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간혹 이 작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거나 독서 모임 같은 데를 나가보면은 이 작품이 다소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아쉬움의 근거로는 이 조르바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생, 19세기 후반 사람이고요. 이 작품의 실존 모델이 되기도 한 기오르그스 조르바를 만났던 게 1917년에서 일이니까 조르바 역시도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사람인 거잖아요. 그때 이미 노인이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조르바란 인물이 시대착오적인 여성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대적인 시각에서 그의 언행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언행은 지금 읽기에 분명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인 제가 봐도 요즘 이렇게 말하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텐데 싶은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지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고려한다면 이 조르바의 이야기를 비단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겠죠. 약간 과장시켜서 말하자면 그건 이집트 시대, 노예가 있던 시대를 보면서 왜 노예라는 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조르바의 언행, 특히나 그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그러한 의견에서 논의를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의견이라면 환영합니다. 조르바의 언행이 여성 혐오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나 시대를 고려했을 때 그의 시대에는 이렇긴 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대에 그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현재에 읽을 때에 어떠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나 그의 논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주제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분석을 창출해낸다면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조르바의 언행이 다소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이 작품 별로인 것 같아 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말하여서 단순한 기호 판단까지는 괜찮아요. 뭐 이 작품이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어떤 추상적인 부분에 기대한 그런 단순한 기호가 이 작품에 대한 평가, 이 작품 문학적으로 별로야. 명작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이 다소 좀 아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르바와 관련해 참 할 이야기가 많긴 한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말하다 보면 또 이와 관련해서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저에게 요청도 하셨던 이 그리스인 조르바,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조르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의견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